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뉴스 영상 만들지 않아요. 아시죠? 영상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저한테 요새 몇 시간 사이에 동일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AMD 신제품 내놓는다고 한다는데 지금 컴퓨터 사도 될까요? 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텍스에서 AMD가 발표한 신제품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직접 하시고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선 컴퓨텍스 AMD 발표 CPU 항목부터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리사수 누님께서 8%에서 10% 사이의 IPC 향상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기술자들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라이젠 3세대는 15%의 IPC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주세요. 3700X와 2700X는 실제로 최대 부스터 클럭은 0.05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끼까지 봤자 0.1 차이일 거라는 얘기죠. 네, 클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2700 대비 3700X의 경우 15%의 싱글코어 성능이 향상이 됐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성능은 18%가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거 두 개 클럭이 거의 차이가 없고 코어 숫자가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 설계 전력인 TDP는 오히려 미세화 공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7나노로 변경이 되면서 105에서 65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나 전력 소모는 줄었다는 거죠. 요걸 도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발표에서 스캠을 뿌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은 클럭당 성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일 클럭일 때 성능이 15%가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도표에 따르면은 이 15% 성능 향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에는 3세대에서 뭐 4세대 넘어갈 때 클럭이 동일했을 때는 뭐 5% IPC 향상, 뭐 6세대, 7세대 넘어갈 때 뭐 7% IPC 향상 이런 식으로 거의 별로 증가가 안 됐습니다. 3%에서 뭐 7% 사이에요.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앞에 수치는 틀렸을 수가 있지만 갑자기 성능이 뛰었을 때는 뭐다? 코어 숫자가 늘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AMD는 코어 숫자를 늘리지 않고 멀티스레드 성능은 18%, 거의 코어 숫자가 두 개까지 늘어나는 만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머에서는 이 3700X가 코어 숫자가 두 개 더 많았을 거라 예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3600도 코어 숫자가 두 개 더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코어 숫자는 동일합니다. 현재 세대랑 다음 세대랑 같은 라인업일 때는 코어 숫자는 동일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말라. 오히려 클럭당 성능은 15% 넘게 올라가니까 멀티스레드 성능이 그 코어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을지언정 코어당, 그러니까 싱글스레드 성능이나 아니면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15%가 증가했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든지 대부분 작업에서는 15% 성능 향상이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코어 늘어나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AMD가 12코어 제품을 내놨습니다. 12코어 24스레드 제품입니다. 심지어 전력 그 열 설계 전력이 105W밖에 되지 않아요. 가격도 $499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만원 초중반쯤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초창기 가격이 약간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얼마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엔지니어링 샘플 16코어짜리가 유출이 됐답니다. AMD꺼 16코어 32스레드 제품. 심지어 CPU지에서 이 코어 16개가 고대로 다 찍혀서 나와요. 정보가. 네. 최대 부스터 클럭은 4.1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인텔이 뭔가 좀 좋은 제품을 내놓을 거면은 대응하려고 지금 16코어 제품은 아껴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맨 뒤에 거는 이제 16코어는 루머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저 정도 증거가 있는 루머는 사실 루머가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리사수님이 보여준 그 다이가 두 개 붙었는 이 12코어 제품을 봤으면은 당연하게 16코어 제품도 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건 루머가 아니라 사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AMD에서
작업 용도가 아닌 게임 용도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9900K와 3800X 요 두 제품을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도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나왔던 영상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만 잘라서. 일단 나비는 넘어가고요. 9700K와 3700X의 시네벤치 모습입니다. 시네벤치 이거는 당연히 9700K가 질 수밖에 없는 게 3700X는 똑같은 8코어라도 얘는 16스레드고 얘는 8스레드니까 요런 시네벤치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코어와 똑같은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9920X 네, 9920X 인텔 CPU i9와 AMD 라이젠 9 3900X 신규 라인업이죠. 똑같은 12코어 24스레드 제품끼리 비교해보면 잘 보세요. 3900X가 좀 더 빠르게 블렌더 데모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네,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배틀그라운드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시연 영상인데 이거 프레임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148이고 147이에요. 그러니까 1, 2프레임 정도 3800X가 배틀그라운드 프레임이 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AMD CPU가 배틀그라운드는 매우 약했죠. 예. 여러분도 많은 벤치 보셨을 거예요. 근데 3800X가 9900K를 이기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예. 프레임이 미세한 차이로 이기고 있거나 비슷하게 나오거나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차이는 오차값이라 봐도 무방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15프레의 RPC 향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인텔의 턱 밑까지 쫓아왔거나 아니면 인텔을 따라잡은 거예요. 작업 용도에서는 인텔 제품 똑같은 코어와 똑같은 스레드를 가진 제품을 제꼈고요. 게이밍에서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인텔이 요번에 R0 스태핑을 내놓으면서 오버클럭을 하면은 또다시 격차는 약간 벌어지겠지만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순수한 스톡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는 3800X와 3800보다 월등히 비싼 9900K의 게이밍 성능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원래 배그는 AMD CPU가 약세를 보이기로 유명한 게임이에요. 근데 똑같았다는 얘기는 딴 게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생각하고 AMD 사시는 분들도 아니 인텔 사시는 분들도 AMD로 갈아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까 전에 작업 용도로 나왔던 9920X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어, 똑같은 스레드인 3900X와 비교했잖아요. 얘네들 클럭도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뭐 3900X가 0.2클럭도 빠르긴 했지만 작업을 10% 빨리 끝냈잖아요. 10% 그걸 생각했을 때는 클럭이 10%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다? 예, IPC가 인텔 9920X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9920X보다도 IPC가 작업 용도에서는 심지어 가격은 두 배 넘게 차이나요. 이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 당장 급하지 않으시면은 약간 구매를 유보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7월 7일 날 제품을 판매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7월 7일 실제품을 판매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해서 컴퓨터 사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컴퓨터 그냥 사셔야 되겠죠. 게임을 한다면 인텔 쪽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AMD를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 발표가 쭉쭉쭉 영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게이밍, 작업 어느 하나 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 안 나온 라이젠 5 같은 경우에도 일단 클럭이 기본적으로 약간 올랐어요. 2600은 3.9인데 3600은 4.2로 0.3클럭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X끼리는 비교했을 때 0.15밖에 오르진 않았는데 클럭이 올랐고 이것도 IPC가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18%에서 1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모든 라인업에서 15%와 1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모든 라인업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텔 동일 코어 제품끼리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래서 한 두 달 여러분 기다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CPU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는 이제 다른 거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비 아키텍처 제품 RX 뭐 5000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3000 뭐 4000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5000원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연 영상이
요건데, 요 지금 나오는 게임이 있잖아요. 사실 불칸 적용 게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원래 AMD가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070급보다 빠르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비교 영상 자체가 사실 지금 보시면은 10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요. 불칸 적용한 거 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나비 아키텍처는 사실 아직 기대가 별로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면은 2070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시연 영상만 봐도 그래요. 불칸 적용에도 불구하고 10프레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요게 120, 130프레임 나오고요. 뒤에 게 130, 14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AMD 나비 제품이.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요번에 나오는 AMD 제품을 산다면은 여러분이 이득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적용됐죠? 예, PCI 그 4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픽 카드랑 예를 들어 뭐 NVMe, M.2 SSD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을 PCIe 방식의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말고 뭐 사운드 카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쓰겠죠. 물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 대역폭도 다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16배수 3.0 이것도 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M.2 SSD는 사실 지금 한계 대역폭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이 나오면서 좀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NVMe SSD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의 SSD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발표된 제품이 있습니다. 커세어 포스 제품인데 이 제품 속도가 5000 정도 나와요. 4950입니다. 지금 NVMe SSD 중에 제일 빠른 게 대략 4000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PCIe 3.0의 한계 대역폭입니다. 4배수 사용했을 때 4000 정도였는데 이제 5000짜리도 제품이 나올 거고 이 5000짜리는 제 속도를 발휘하려면 뭘 써야 되느냐, PCI Express 4.0 대역폭을 사용한 X570 메인보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보드가 몇 종류가 더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메인보드 전부 다 보시면은 칩셋에 펜이 다 달려있어요. 보이나 안 보이나 차이는 있는데 펜이 다 달려있는 거 보니까 X570 칩셋이 발열이 심한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PCIe 4.0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전세대랑 다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전원부에 이렇게 펜을 두 개 박아뒀더라고요. 임팩트 제품이요. 네, 발열이 약간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그 AMD용 제품을 각 메인보드 회사에서 많이 증가시켜서 라인업, 여러 가지 라인업을 내놓고 있었어요. 내놓고 있습니다. 예. 원래 보시면은 인텔 대비 AMD용 메인보드는 숫자가 적거나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훨씬 많은 라인업, 다양한 라인업, 예. 그리고 정말 성능이 좋은 뭐 갓나이크 이런 제품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보니까 AMD가 사고를 치긴 쳤나봐요. 왜? 지금 그 메인보드 만든 회사는 이미 엔지니어링 샘플을 다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야 이 제품 좋구나, 우리가 라인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AMD가 판매율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당장 급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두 달 기다려보세요. 두 달 기다리시면은 확실하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텔을 따라잡는 CPU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뉴스치고는 이제 사족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늘의 컴퓨텍스 AMD CPU에 관한 뉴스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봐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물러나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